공장을 새로 지을 땅이 없던 여수 산단 기업들이 녹지 해제에 따라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녹지 해제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녹지 조성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내 여천 NCC 2공장. 여천 NCC는 이 공장 인근 13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산단 녹지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공장 증설이 필요했지만 산단 내에 남은 공장 용지가 없어 기존 공장과 인접한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유보되었던 이 같은 녹지의 공장 용지 전환이 정부와 전라남도 간 협의와 규제 개혁 회의를 통해 최근 허가됐습니다. 이번에 여수 산단 내에 해제되는 녹지만 66만여 제곱미터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기업도 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단 내 녹지 해제는 오랫동안 공장 용지를 찾지 못해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는 불가피하게 부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번에 녹지 해제라고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여수시가 하게 됐고 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 규모만 2조 6천억 원에 지역 고용 인원도 3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자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장 증설에 대해 대기중 발암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하며 녹지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여수시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주삼동 일대 33만 제곱미터에 새로운 대체 녹지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녹지 해제에 따른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공장 용지난 해소를 통한 산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